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아우스타 배의 갑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악관 참모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다가와서 각하 원자탄이 워싱턴 시각으로 8월 6일 7시 15분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던 트루만 대통령이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었고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2차 세계대전의 역사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새 역사가 펼쳐지는 전환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원자폭탄 투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 BC 그리고 기원 후 AD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아노 도미니, 그건 라틴어로 예수님 이후입니다. 예수님 이전 이후, 그러니까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history. history는 그의 이야기, his story예요. 예수님을 빼면 세상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자탄이 기원전 4년 베들레헴 마구간에 투하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한 아기의 탄생으로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고 마귀의 세력에 결박당하고 사망의 그늘에 있던 자들이 허감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세계로 생명으로 나오는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님 우리를 걷는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온갖 기적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약성경 456번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the Prince of Peace. 예수님의 이름이 Wonderful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택했고 그리고 약혼자 요셉에게 현몽한 거예요. 아니 약혼했는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배가 불러오고 임신이 되니까 이 의로운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잔 거예요. 예.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해산할 날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옮겼느냐.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충동시켜 천하에 호적하라 하는 호적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인 이 약혼자 요셉이 거기서부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려다 보니까 자기가 약혼했던 이 여인이 배가 자꾸 불러오니까 지금 소문이 잘못 나서 자기가 떠난 후에
이 아내 될 사람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마리아를 낙에 태우고 데리고 그 100마일 먼 거리를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은 다 찼고 냄새나는 마구 깜만 남았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인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벤트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세 가지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세 가지 신비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므로 인생고에 대해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천사가 인류의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그 표적으로 마구간의 말구의 말밥통이지요. 거기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건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그 냄새나는 마구간을 택했을까? 왕궁도 있는데 평민 집에서도 따뜻한 구들목에 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냄새나는 마구간을 택해야 했을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몸이 여러분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그 트럭에 바퀴가 제일 밑에 달려 있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고 나머지 바디가 다 좋아도 바퀴가 이게 빵꾸가 나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바퀴가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퀴가 제일 중요한데 그 바퀴가 제일 밑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낮아지시되 아예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갑니다. 길가에서 태어나서 길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33년의 생애가 그렇게 힘든 생애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모든 인생들의 인생고에 대한 임마누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여관집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지구라는 여관방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 인생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일생을 죄에 매어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기 위해 인생고에 허덕이는 인생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쌍한 나그네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 크리스마스.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디즈니랜드에서 이런 실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4살 난 아이가 엄마 손을 놓고 구경하다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리고 앙앙 울고 있으니까 직원이 데려다가 그 사무실로 가서 애가 자꾸 막 그냥 엄마 자꾸 울고 이러니까 인형을 하나 줬는데 인형은 이렇게 배를 누르면요 깔깔깔깔깔 웃는 소리 나고 배를 누르면 음악 소리 나고 하는 이런 인형이. 그래서 그 인형을 줬더니 애가 눌러보니까 재밌거든요. 잠시 엄마를 잊어버리고 그거 갖고 이제 놀고 있습니다. 배를 꾹꾹 누르고 그러다가 그것도 잠시 다시 또 엄마 생각나니까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직원이 옆에 있던 장난감 자동차를 주니까 그거 갖고 또 잠시 엄마 잊어버리고 놀다가 또 엄마 생각나니까 울고 솜사탕 사다 주니 그거 먹는 동안 잠시 잊어버려요.
나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생각만 나면 또 우는 거예요. 자지러지게 울고 엄마 찾고. 피아노 갖다 줘도 안 돼요. 계속 애가 울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나타났어요. 예? 아가야 부르는데 그 아기가 엄마 품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네 살 난 소녀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엄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세상 기쁨 엄마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그러나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쁨은 그 물질이 주는 기쁨, 권세가 주는 기쁨, 내 건강이 주는 기쁨, 집이 주는 기쁨, 자식이 잘 됐어요, 남편이 성진했어요, 그 다 세상 기쁨, 나그네 인생길에 잠깐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곧 실증납니다. 참된 위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내게 태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인생고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내 무거운 짐 벗겨주시려 주님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생고에 힘겹게 시달리는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가장 비천한 인생으로 태어나셨어요. 일생을 목수의 아들로 33년생의 30년을 목수일하며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야 인간의 괴로움과 고통을 대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아니까, 체휼하신 예수님이시니까 함께 아파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다가가시고 그 머리를 어루만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문둥병자는 길 가다가 성한 사람 만나면 나 부정하오 문둥이오 소리를 질러 30m 전방에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돌로 때려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쳐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졌다. 헤프사토라는 헬라어는 그 더러운 지물나고 피범벅이 된 그 더러운 문둥병 환부를 예수님께서 엄마가 어린아이 아픈 자리를 만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예배는 듣고 깨닫고 감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인정받는 순간, 믿음이 인정받을 때 그 시로 집에 두고 온 하인이 나으니라.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하인이 나아요.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문제, 세상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인간관계 꼬인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백부장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께 믿음 인정받듯이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께 인정받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 집에 있는 땅의 문제, 육의 문제는 주님이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세요. 스프랑크니스테이스, 불쌍히 여긴다는 예수님 마음, 이것은 애간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문둥병자에게 다가가 어루만지시고 내가 원하는 이 나음을 받으라 할 때 즉시 나음 받았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인생고를 지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 성탄절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에 완성되는 것. 길거리에서 태어나 길거리 죽는 예수님.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시던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노라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기 위해 왔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이유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의 성탄은 십자가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프리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향해 찾아오신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동,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생활이란 그 신앙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참 이때 어느 추운 크리스마스 날 밤 한 아이가 탄생합니다. 만삭이 된 한 여인이 마침 산 넘어 사는 선교사 친구, 평소 잘 아는 선교사 친구의 도움을 받으러 눈부라기를 헤치면서 이 여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있는 곳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지만 작은 다리를 하나 건너야 하는데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너무너무 진통이 심해져서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으니까 주위에 민가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밑에 내려다보니 다리 밑에 집더미가 수북히 쌓여있더래요. 그 집더미에 가서 아기를 해산했습니다. 근데 찬바람이 몰아닥치니 아기는 태어났지만 아기가 곧 동사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입고 있던 치마와 저고리, 그것을 하나하나 벗어서 아기를 감쌌습니다. 자신은 알몸이 되어서 그 아기를 감싸주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교사 부부가 집차를 타고 다리를 지나가다가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 듣고 놀라서 내려가 봤더니 다리 밑에서 집더미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가 엄마 옷에 싸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발가벗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아기를 데려다가 간호해서 결국 살아났고 그 집에서 이제 양자로 입적해서 잘 자라납니다. 이 아이가 12살 되던 생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그 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쭉 들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 무덤에 가보자고 졸랐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선교사 부부 따라갔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선교사 부부에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좀 기다려달라고는 잠깐만 무덤가에 가서 엄마한테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 어머니 무덤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 서 있던 이 소년이 갑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엄마의 무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면서 그 엄마의 무덤을 감싸 안았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달려가서 옷을 다시 입히려고 하자 엄마는 이것보다 더 추웠지요. 그러면서 펑펑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어머니의 큰 사랑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날 살리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주었다는 자기 어머니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살았음을 알았기에 그렇게 옷을 벗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지은 죄가 우리 주님 두 손에 못을 박았어. 내 두 발로 가서는 안 될 죄를 지은 이 두 발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두 발에 못이 박혔고 내 마음으로 품어서는 안 될 그 거짓과 원망과 불평, 겁난하고 더러운 생각이 주님의 옆구리에 창을 박아 내 머리로 지은 모든 세상 기쁨들이 우리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박아 낭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고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님은 우리를 덮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온몸이 발가벗기 오셨고 그 흘린 피로 죄인 된 우리를 덮어 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신 것, 내가 당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발가벗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질병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저주를 모두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를 갖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저주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갈보리에 십자가에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 된 나를 억만죄악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슴 치는 상한 심령에게 내 죄를 씻을 길은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다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은총,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영원한 임마누엘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죄 없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를 위해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주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심령에 구주로 오시는 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의 임마누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은 영원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대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참된 위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호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정화순 집사 일어나라, 박삼수 집사 일어나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어날 거예요. 그토록 보고 싶던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어머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다시 만납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는 환희의 기쁨의 날로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 이 영광스러운 소망, 이 임마누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십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이 땅의 영광의 주로 불온간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의를 삼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결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잔에 기름 준비하며 믿음, 소망, 사랑, 기름 준비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야 할 것입니다. 첫 번 성탄에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한 목자들처럼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시고 하늘의 음성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경건한 시므온이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리라. 그가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할례할 8일이 되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저 아기다 하는 순간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내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하며 행복한 고백을 했듯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는 내 사명 다 마쳤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